네, 어느 시간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장 테마주보다 우리는 차기 더욱더 좀 관심 가질 만한 테마주가 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니까 좀 짧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전약품 갖고 오셨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기업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첨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원료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략 한 30여 개의 물질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 중에 그 샤페론이라는 곳에서 폐혈증 약이 있어요. 누세핀이라고 하는 폐혈증 약에 네. 이 원료 의약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누세핀이라는 폐혈증 약이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있어서 유효성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다라는 소식이 유럽 쪽에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이상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 유효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단행을 했어요. 이제 그 공장을 이 공장을 증설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카더라라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만 이렇게 부각을 받는 모습이라기보다 원료의약품 굉장히 뜨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료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수급에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듯이 이 원료의약품이라고 하는 시장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다만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네. 지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축이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선이 7,000원 선입니다. 네. 주요 매물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7,000원 선을 이탈을 하는지 방어를 하는지를 여부를 보시고 조금 더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보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